이 두툼한 연어의 매력에 빠지면 그야말로 출구 없음. 야, 연어가요? 와, 맛있겠다. 두툼해요. 제가 연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고요. 빛깔도 빛깔이고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 집이 최고예요. 야, 뭐가 다른가?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생연어 덮밥이 제일 최고예요. 왜죠? 아니 도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영업이 끝난 뒤 우리의 두건 PD도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 되게 정갈한 것 같아요. 딱 연어 두께가 와, 보이세요? 얼굴이 가려지네. 두께감이 있어갖고 씹는 맛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간장에 찍어서. 어떨까요? 연어만 먹어보겠습니다. 그 연어에 약간 기름지면서 약간 담백하고 그 다음에 두께감이 있으니까 씹는 맛도 되게 좋아요. 그냥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게 되는데 회로 먹는 것도 되게 맛있는데요. 연어 추가 가나요? 쌀밥에 연어 차곡차곡 쌓아서 한 입. 어우. 입안 가득. 맛에 빠져 한참을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아, 잘 먹었어. 와. 진짜 맛있나 보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생연어 덮밥. 그 비밀은? 제일 먼저 눈길 사로잡은 건 어마어마한 크기의 8kg 생연어. 매일 아침 들어온다는데요? 생산도를 더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딱 한 마리 한정으로만 딱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이 연어 한 마리로 하루 20그릇 한정 판매하는 연어 덮밥. 직접 손질해 신선함은 물론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답니다. 빛깔이 좋네요. 어떻게 손질할까요? 연어를 살펴보는 예리한 눈빛과 숨은 뼈를 찾는 섬세한 손길. 온갖 신경을 집중하는 주인장. 중요하죠. 막 빼네요. 네? 의사 선생님 같아요. 물에 집중해서 막 하시네요. 보세요. 뼈가 엄청 크죠? 뼈가 손가락 한마디만 해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목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제거를 합니다. 연어 크기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뼈. 꼼꼼한 확인은 필수? 횟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생선 손질을 배웠지만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하시네요. 네. 많이 줄어가지고 20분 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신선해요. 발전이네요. 맛있는 연어의 비밀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연어를 감싼 이 하얀 종이. 이게 왜요? 연어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항상 연어 유선지가 필수입니다. 유선지요?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더요? 유산지에 1시간 정도 연어를 싸두면 기름이 쫙 빠져 더욱 담백해진다는데요. 그리고 식감 좋게 두툼하게 썬 뒤 담음새 좋게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아, 예쁘게. 푸짐한 연어 덕분에 아껴 먹을 필요가 없다는 두툼한 생연어 덮밥. 넉넉한 인심이 담긴 만큼 맛도 좋다는데요. 제가 뭐 보여드릴 거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먼저 보여주시나요? 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요리 공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잡지나 책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오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게 차릴 때 친구랑도 같이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청춘의 인생이 담긴 음식이 탄생할 수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만든 우삼겹 주꾸미 덮밥. 처음엔 주꾸미만 넣었지만 고소한 우삼겹을 추가하니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데요. 아, 조합 좋습니다. 쫄깃한 주꾸미와 우삼겹이 만나면 이것이 바로 환상의 짝꿍.
매콤매콤한 양념 골고루 배도록 쉴 틈 없이 볶아볶아 볶아준 뒤 아우 배고파 아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 화려한 불쇼! 야 위아래로 그냥 불맛 그린 맛을 잡고 그 다음에 불맛과 매운맛을 더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소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불맛 가득 입은 매콤 쫄깃한 주꾸미 오삼겹과 하얀 쌀밥! 각종 고명과 달걀 노른자까지 안 먹고는 못 빼길 조합입니다. 이야, 조합이요.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맛도 두 배, 감동도 두 배라는데요. 어우, 맛있겠네요. 불맛도 되게 많이 나고 약간 달콤하면서 매콤해가지고 요즘 시대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 요즘 시대 사람들 딱이네요. 제주에 네. 맞은 꼬마는 해감 후 10분 정도 삶아주는데요. 이때 한 방향으로 저어주면 꼬막 살이 한쪽으로 붙어서 쉽게 손질할 수가 있답니다. 아, 불법인가요? 맛있겠네요, 이미. 나사장, 꼬막 가자! 나사장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직접 하는 청춘 사장들. 지금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한 분 더 있어요. 설마? 한 분 더 있다고? 네. 피디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고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도와주세요. 피디님을 위한 따단. 아까 먹었으니까요. 맛있는 방법 아세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쳐. 아, 우리 생생정보 PD입니다. 오, 역시. 유쾌한 청춘들, 그들의 진심은 어떨까요? 훈련 반에서 이제 동업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시 만약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동업을 한다, 안 한다? 오, 참이네. 한다. 야, 야 이걸 했더니. 혼자 있었으면은 코로나 오고 하면은. 맞아. 계속 멈춰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가게도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 이랬을 것 같아. 서로가 힘이 되는 거 버티고 같이 한 명 힘들면 한 명이 으쌰으쌰하고 맞아. 또 한 명 힘들면 한 명이 으쌰으쌰하고 멋집니다. 둘이라 네. 도전할 수 있었지만 우여곡절도 참 많았답니다. 처음에 장사는 진짜 참담했죠. 한 테이블 스텝을 할 수 없었나? 항상 친구랑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에 손님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밖에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손님들은 안 오냐 안 돼가지고 원인이 뭔지를 계속 딴 데서 찾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일단 요리부터 저희가 만드는 이제 가정식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 후부터 손님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덮밥 한 그릇에서 꼼꼼하게 준비한 후식까지 추가한 구성으로 변경 메뉴 재정비 후 매출도 올랐다고 합니다. 야, 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요. 청춘표 보쌈도 별미라는데요. 보쌈까지요? 저절로 손이 가고 먹는 순간에도 계속 생각이 난다는 무한 매력의 보쌈. 너무 맛있어. 그냥 입에서 들어갔을 때 그냥 진짜 소 먹는 것처럼 살살 녹는 느낌? 보쌈도 완전 추천드려요. 1년 360일 여기서 보쌈만 맨날 먹는 분 한 분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정말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비법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그래요? 보쌈을 준비하는 주인장. 그런데 고기가 향한 곳은 프라이팬. 왜 구워요? 삶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니, 보통 보쌈 고기는 삶는데 굽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아닌데? 겉에만 익혀서 하기 때문에 안에 정확히 육즙을 이렇게 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구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와. 과연 차이가 있을지 그냥 삶아낸 고기와 한번 구운 뒤 삶아낸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런 실험 잘라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와 정말 우와. 육즙이 가득한 게 하늘에 보이는 차이. 오, 어쩜이다. 정성까지 꽉꽉 담은 청춘의 음식입니다. 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청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일단은 상권 파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동에 가나 저희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상권을 돌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가게를 차릴 곳에 그곳에 똑같은 메뉴가 겹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업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려하실 텐데 뭐든지 반반, 투자도 반, 그리고 수익도 반, 정확하게 뭐든지 반을 넣으면 거의 싸울 일이 없습니다. 대표님 화이팅!